송아, 너는 동생을 옳게 돌봐야 하는 년이 싸움 구경이나 하고 있어? 너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아직도 남남간이더냐? 소리꾼 치고 제 가슴속 숨은 한이 없는 사람이 없다지만 너는 누구보다 그 한덩이가 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다. 난 아버지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한 적 없어. 아버지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에게나 이루고자 온갖 방편을 마다 안으신 그런 분이셔. 근처 어디 술집에 황소리하는 맹인 여자가 산다는데 아세요? 유부 이름이 송아의 가슴에다 말 못할 한 덩어리를 심어주어서 득음을 시키려고 했다는 소문이 떠들지. 잘하네. 알고 있다. 내 북장단이랑 추임새 듣고 내가 온 걸 알았어.